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목표는 이제 알겠는데 계속 불안감에 휩싸인다고. 내가 성공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여러 스토리와 여러 단어로 말하는데 결국엔 하나야. 내가 이걸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불안하다고. 근데 불안감은 결국엔 자기가 할수 있을 거란 확신이 없는 데서 나오거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인간의 믿음 시스템, 믿음 체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말을 하고 싶어.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애초에 허상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 즉 우리는 매트릭스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걸 말할 거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몇주 전에 우리가 미슐랭 레스토랑에 자선 행사에 갔잖아. 그리고 거기서 그 해당 미슐랭 레스토랑의 오너가 홍콩 사업가였잖아. 홍콩 출신. 심지어 자수성가도 아니라 애초에 그 집안 대대로 부자였던. 자기 말로 몇 조까지도 벌어봤대.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재밌는 자리긴 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인생관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 그분이 위스키 마시면서 재밌게 놀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표정이 갑자기 싹 진지해지는 거야. 그러더니 사람들이 다 이제 술 마시면서 놀고 있는데 혼자만 표정이 진지해지더니 나한테 귀를 대래. 이렇게 해, 나한테.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I see the world as fake. 이러는 거야. 나는 세상을 전부 full of shit, full of fake로 본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 fake world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나한테 그 말을 한 거야. 뭐 아무튼 그게 나를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많이 들게 했지. 근데 난 거기에 동의해. 우리는 되게 허상된 세계에 살고 있어. 내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 하나의 이름을 들어보자. 뭐 성민이라고 해. 지금 성민 씨가 이 영상을 보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 성민 씨한테. 성민 씨는 지금 본인이 성민인 거에 대해 의심을 가진 적이 있나요? 하면 반응이 어떨까? 뭔 소리지? 뭔 소리지? 이럴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난 당연히 성민인데.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라는 뜻이야. 태어났을 때 부모님한테 성민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 사회적 약속으로서 성민이라고 불리지만 정말 우주적 관점으로 봤을 때그 사람은 성민이가 아니야. 그 사람은 언제든지 법정에 가서 이름을 바꿀 수 있어. 맞지? 성민이 승민으로 바꿀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은 안 변하잖아. 이름은 변했고. 그럼 그 사람은 애초에 성민이었던 걸까? 아니? 약속으로만 성민으로 불리자라고 했을 뿐, 그 사람은 성민이가 아니었던 거야. 하지만 본인이 성민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하거나 생각한 적이 없는 거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었던 거지. 사실로서. 그리고 또 얘기했어. 파란색은 남자 색깔, 분홍색은 여자 색깔. 맞습니다라고 할거 아니야. 근데 왜? 왜 파란색은 남자 색깔이고 분홍색은 여자 색깔일까? 그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왔으니까. 가르침을 받아왔고 세뇌가 되었으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색깔에 대한 구분을 많이 없앤다고 하더라. 색깔하고 구분이 없고 실제로 역사에 있어서도 분홍색이 남자를 상징하는 색깔이었던 적이 있어. 시대에 따라 다르구나. 시대에 따라도 달라진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게. 전쟁, 살인, 사기. 나빠? 나쁘지. 나쁘지. 한치의 의심도 없잖아. 하지만 우리가 왜 이게 나쁘다고 생각을 할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릇되었으니까. 그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릇되었으니까. 하지만 도덕, 윤리는 누가 정한 거야? 인간. 인간이 정한 거야. 우주적 관점에서는 전쟁이 나쁘다? 사기가 나쁘다? 살인이 나쁘다? 그런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 대신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 그래도 이게 서로한테 조금 더 좋지 않겠냐라는 허상적인 약속을 만들어 놓은 거지. 약속은 진리가 아니야. 단지 선일 뿐이지. 그 선을 넘지 마라 하고. 우리가 모래 운동장에서 피구할 때선 긋잖아. 이선 넘지 말라고. 그 선은 실제 존재하는 선이 아니야. 하지만 단지 허상적인 약속으로서의 선을 긋는 것뿐이지. 도덕이 그런 거야. 또 다른 예시를 들게. 자, 이제는 조금 비즈니스적으로 옮겨가자. 스티브 잡스가 직접 마케팅 강의에서 언급한 거야. 유제품 회사. 우리 초등학생 때. 다 우유 먹었지. 왜? 우유를 먹어야지 키가 큰다. 우유를 맞아. 먹어야지 튼튼해진다. 나는 우유 박사가 아니야. 난 이게 옳다 그르다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스티브 잡스로 말하기에, 그리고 실제로 많은 다른 사람들로 말하기에, 요즘 들어서야 유제품이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라는 주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 하지만 그 당시 우리는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잖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양치질을 하잖아. 양치질이 좋을까? 좋아. 좋지. 솔직히 말하면 나도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이면서도
과학자들 중에서도 천재 과학자라고 불리우는 리처드 파인만이 실제 이런 말을 하는 영상이 있어. 그 다큐멘터리가 다르게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서 리처드 파인먼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양치질을 한대. 근데 왜 양치질을 할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니? What ceremonies do we do? Every morning we brush our teeth. What is the evidence that the brushing your teeth does us any good in cavities? You start wondering. 양치질을 하는 게 좋으니까 하겠지? 좋은지 어떻게 할까? 우리는 뭐 치과 의사 선생님이나 박사님들한테 물어보겠지. 양치질을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당연히 뭐라고 할까? 좋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잖아. 그런데 거기서 리처드 파인먼은 한번더 묻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어떻게 하냐고. 여기서 리처드 파인먼은 의사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한게 아니라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도 의사가 된 사람들도 결국 또 다른 누군가가 쓴 교재와 논문을 보고서 이거는 그렇다라고 믿고서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 아니냐 이거야. Now you're going to ask your dentist. He says, of course. And you say, how about evidence? I have not found the evidence from dentists. Because they just learned it in school. Now, I'm not trying to argue that it's good or bad to brush teeth. What I'm trying to argue for is to think about things from a new point of view. 결국 인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허상된 약속이든 비즈니스적, 마케팅적인 허상된 정보든 인간은 그거를 너무나도 쉽게 다 믿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허상된 세계 속, 이 프레임 박스 속을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어. 본인이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 채. 왜? 전부 다 믿잖아. 주는 대로 그냥 믿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짚고 싶은 핵심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옳다, 그르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실들이 사실은 이게 옳을 이유도, 그를 이유도 없다는 거야.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게 우리는 진리가 아니지만 허상적으로 된 정보를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 그게 바로 매트릭스 속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야. 자, 그럼 바로 이첫 번째 챕터에서 우리가 낼수 있는 결론은 인간은 무언가를 믿기 위해 증거가 필요하지도 않아. 그런 말 있잖아. 저는 제가 본 것만 믿습니다. 저는 증거가 있어야지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증거 없이도 모든 걸다 믿고 있어.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즉, 조건 없이도, 근거 없이도 무언가를 진짜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야. 생각 이상으로 사람들은 멍청하고 단순하다 이거지. 자, 그런데 왜 그럴까?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성공을 할수 있다고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다고 해. 본인들이 정말 믿고 싶은 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근데 본인들이 믿고자 노력하지도 않았던 건 똑같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야. 맞아. 학습된 거는 진짜 진실이라고 믿는데, 그렇지. 내가 무언가 정말 믿고 싶은 건못 믿는 경우가 있지. 그렇지. 되게 아이러니하잖아. 되게 오. 아이러니하잖아. 누군가가 주입한 거는 100% 진실로서 믿고 있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관이야, 선생님이야, 박사야, 어떤 대기업이야, 정부야. 이쪽에서 말하잖아? 사람은 의심을 없애버려, 의식 내에서. 의식이라는 두터운 장벽을 싹 제거하고 그대로 무의식으로 받아들여. 이건 진실이다, 이러고. 나는 성민이다. 파란색은 남자의 색깔이고 분홍색은 여자의 색깔이다. 전쟁은 나쁜 거다.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닫아버려.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이 인생에서 사실이자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야. 하지만 나는 믿지 못하는 거야. 나는 기관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니까. 결국 내가 말하는 믿음이나 사회적인 허상된 주입된 믿음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야. 거시적으로 보면. 우주적 관점으로 봤을 때 전쟁은 나쁜 거다 라는 믿음이나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이나 어차피 우주가 있다고 해? 신이 있다고 해?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 그래, 니네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이거잖아. 맞지. 똑같잖아. 결국은 똑같다 이거야. 그럼 무슨 차이일까? 내가 어떤 믿음에 더 힘을 실어주냐야. 얘네가 더 세고 내가 힘이 더 약해서가 아니야. 내가 이쪽한테 힘을 더 실어주고 있는 거야. 결국 나한테 달려있는 거지. 나는 이 사실을 눈치를 채고 있었어. 추상적으로 옛날부터. 사회에서 나한테 주입하려는 믿음이나 내가 내 스스로에게 주입하고 싶은 믿음이나 어차피 근거가 없어도 나는 믿을 수가 있거든. 내 선택적으로 골라서. 맞지. 그렇다면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자 이거야. 이 사실을 파악하고 나니까 내 스스로 어떤 거를 믿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적 믿음의 능력이 너무나도 올라갔다고 해야 되나? 나 이거 믿고 싶어. 나 그럼 이거 믿을래? 하면 이렇게 하면 믿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데. 더군다나 정보가 너무나도 많아진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지식인인 줄 알고
뭔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뉴토니안적 사고로 인해서 추상적인 사고는 못하는 거야. 더 나아가지는 못해. 정보를 초월하는 그 이상의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거기서 직접 게으름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검색해서 야 이게 사실이래! 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생각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내서 기본적으로 깔린 정보들에 대한 지식들에 대한 그거를 한번 의심해보는 능력조차도 없는 거야. 생각을 하지 않게 된 거야. AI가 뭐야? AI는 사람들이 주입한 정보를 기반으로 계산만 때리는 거야. 맞아. 똑똑하지 당연히. 근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야.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이 AI화가 되고 있다니까. 생각을 안 한다니까. 남이 준 정보를 가지고 이게 그렇다더라 카더라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항상 인류를 진보시켜오고 발전시켜온 모든 사람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 그리고 누가 봐도 성공하기 힘들었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확신이 있었지. 확신이 있었다는 거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믿음이 결국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건지 알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남들이 믿지 못하는 걸 믿을 수 있는 능력 아니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야. 나는 내 미래 성공한 내 모습이 보여. 근데 사람들은 반대가 됐다 이거야. 누군가가 이게 사실이라고 말해줘야지만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정보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미래 성공한 자기 자신의 모습? 누가 말해줄 건데? 진짜 너무나도 많은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하루도 수없이도 많은 정보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왜냐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우리가 키는 모든 소셜미디어에 다 들어오는 게 정보잖아.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 그치. 왜 이게 좋은 걸까? 왜 이게 나쁜 걸까? 구글한테서 정보만 얻잖아.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정보를 얻고 그렇게 얻은 정보만을 기반으로 답을 도출하잖아. 대신 그렇다는 건 아직 인터넷에 없는 답은 내가 답을 도출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능력이 없다는 거야 나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래서 생각을 못하니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그걸 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못한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모습? 어디서 검색할 건데? 어디서 누가 그걸 나한테 보여줄 건데? 내 스스로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내 스스로한테밖에 하지 못하는데 구글조차도 그걸 못하는데 챗GPT도 그걸 못하는데 사회에 있어서의 허상된 약속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야.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인간 사회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고자 허상된 약속을 만들어서 도덕적 윤리라는 프레임을 설립한 거 나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 거기에 거부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게 어떤 베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뜯어서 살펴보자 라는 의미였어. 그리고 어쨌든 인간은 무언가를 믿기 위해 어떤 근거를 필요 없어. 사실은 인간은 너무나도 단순해서 어떤 의심도 없이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본인이 그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거일 뿐이지. 사실은 이 사회 매트릭스에서 나에게 주입하는 믿음이나 내 스스로에게 나한테 주입하려는 믿음이나 똑같은 힘을 가졌다는 거야. 내 선택이 달려있지. 정부가 하는 말은 믿고 내가 하는 말은 안 믿고 박사가 하는 말은 믿고 내가 하는 말은 안 믿고 내 선택이 달려있다 이거지. 매트릭스를 그대로 사실로서 받아들였다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주입하고 싶은 믿음조차도 나는 스스로에게 주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똑같이 마음만 연다면 진짜 어떠한 생각도 의심도 논리도 이성도 다 잘라내버린 다음에 성공하고 싶어? 난 미래에 성공했어. 믿어 의심치 않아. 그 이상의 이하의 어떤 생각도 다 잘라내고 그대로 믿을 수 있단 말이야. 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매트릭스 안에서 믿어오면서 살아오고 있었다니까. 그게 증거야. 내가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믿지 어떻게 믿지? 이 장벽을 무너뜨려야 돼.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모든 매트릭스의 약속들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면 오 내가 이것들을 믿고 있었네? 오 그럼 내가 이거 왜 못 믿어? 하면서 그제서야 자기가 원하는 믿음을 수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